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콜리 두부무침이에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소끔 넣고 브로콜리를 데쳐주시고요. 두부도 뜨거운 물에 데쳐줬어요. 예, 그런 다음에 두부에 물기를 짜주시고요. 참기름과 소금, 깨를 넣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가볍게 버무리시면 완성이랍니다. 네, 완성입니다. 브로콜리 두부무침. 예, 이번엔 돼지고기 김치찌개랍니다. 돼지고기와 양파, 버섯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남은 두부는 통에 물을 채워서 보관하시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김치에 쌀뜨물을 넣었고요. 준비한 돼지고기를 김치 밑에 깔아줬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양파, 버섯을 넣었고요. 조금 끓다가 고춧가루를 위에 뿌려줬고요. 땡초 넣어줬고요. 저희 집은 땡초를 많이 먹습니다. 이 김치가 익질 않아서 액젓을 넣어줬어요. 액젓을 넣으면 묵은지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미리 불려놓은 당면을 넣고 이 당면이 더 맛있답니다. 예, 완성입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